뭘 찍어야 되는 거야? 만나면 너무 안 어울리는 튀지 않냐? 형, 저 머리 이렇게 하고 찍어도 되는 거예요? 원빈 형님 좀 나오게 해주세요. 민영 씨 병원 같아. 안녕하세요. 김동준이 여기 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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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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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선생님 깜짝 놀랐네. 왜? 야! 네, 선생님. 나 우리 와이프 미용실에도 안 되는 줄 올라가는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너 이거 반칙 아니야? 잘생긴 사람 뭐들 이렇게 자꾸. 대충 해도 돼요, 얘는. 지금 되게 대충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신경 써줘야 될 게 저 병재하고 태영인데. 야, 연예인들 힘들겠다. 새벽부터 나와서 이거 하려면. 여기 오는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 핫플레이스예요. 김연아 선수도 오시고. 어, 맞아요. 아, 그래요? 선미 씨도 여기 오고. 아, 선미도 여기 와요? 그러니까 지수도 여기 오고. 아, 지수도 여기 와요? 네. 지수 착하죠? 네. 지수 착해. 네.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작년 내 생일날 양복을 해줬는데 가봉을 아직까지 안 했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계속 살을 뺄 거라고 생각하니까 가봉, 최근 가봉을 살 완전 뺀다면서 1년째 몸을 만지고 있어요. 앞에 형이 옛날에 진짜 엄청 많았었는데 이제는 모르죠. 선생님 진짜로 헤어 하고 오시는 거야 지금 올라가서? 진짜 안 오시네? 응, 나는 그냥 올라가서 데리고 그냥 바로 내려오는 줄 알았는데. 충청도 어디? 제천. 아니 시골이네. 네, 청주요. 난 예산이에요. 아, 충청.